혼자 열. 다음주부터 또 날씨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다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또 행복한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출근들 잘하세요. 자, 출근할게요. 좋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 어디보자. 그럼 어떤 분들이 있나? 또 확인해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 이번엔 대체적으로 커플들이 많구나. 자,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아, 얘네 멀쩡하게 생겼던데 남자애들 셋이 이상하게 타고 있네. 이것들을 그냥 확 날려버릴까 보다. 어디 남자 셋이 이상하게, 야, 이 변태 같은 놈들 안 내려와? 어디 남자 셋이 이상하게 타고 있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한 번만 더 이상한 거 하면 형 이제 이단차게 한다는 애. 아니, 그 두 명은 그렇다 치고, 야, 반바지 넌 등치가 놀랄만한 등치가 아니야. 야, 너 지금 한 10명이랑 맞짱떠도 이길 것 같은데, 야, 너 그런 거 갖고 놀래면 어떡해? 어? 야, 무서워할 것 같으면 옆에 커플들이 널 무서워해야지. 야, 그게 맞는 거지. 어? 우리 고등학생인가요? 고등학생? 아, 3명 다 고등학생? 아, 아깝다. 그냥 20살이라고 뻥치지. 그래야 여기 아가씨들 소개시켜 줄 텐데. 야, 니네 20살이라고 뻥쳐도 믿어. 야, 그래. 야, 지금 얼굴에 액면가가 있잖아. 그냥 20살이라고 뻥치지 그랬냐. 아, 어? 미성년자들은 여기 누나들 꼬시기 힘든데. 아, 자, 일단 우리 여기 아가씨들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살짝 만나드리고. 여기 우리 핑크색 우리 티셔츠 입으신 분이랑 옆에랑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언니, 이모, 언니, 엄마, 어, 엄마, 이모, 엄마, 엄마. 엄마, 어머니세요? 아, 어머니가 너무 젊으신데? 거기까지는 안 맞거든요. 언니 아니면 이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딸이 늙었다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가 젊은 걸로 일단 정리해요. 그래야 딸 상처 안 받지. 아, 됐어요? 자, 우리 이렇게. 야, 딸 이미 상처 받았네. 제 상처 받았네. 야, 엄마가 너 잡아주기엔 아직 힘들어. 너 그렇게 지랄밖에 타면 안 돼. 큰일 날라고 그냥 일로 와, 일로, 일로. 이왕 이렇게 된 거에 그냥 거 밑에 가면 거기 잘생긴 오빠들 세 명 있을 거야. 거기 가서 같이. 아니야, 도망갔지. 와, 어디 이렇게 자꾸 도망가냐 니네. 어? 아저씨가 어차피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잖아. 야, 그럼 니네 충분히 거기 오빠들한테 이렇게 해서 원심력으로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이거 보이지? 야, 이렇게 보낼 수 있어. 어딜 자꾸 이렇게 도망갈라 그래. 빨리 올라와. 너희 엄마 있으니까 창피할까봐 내가 너 봐준다. 자, 우리 문 옆에 여기 우리 언니들 세 분 계시니까. 아, 요 우리 갈색 부츠 언니 부츠 스타일 보니까 이건 1990년대 부츠인데. 그 혹시 나이가 좀 있나봐요. 우리 가운데 라이더 자켓 언니. 예, 실례 나이가 좀. 아, 그죠? 아이, 그래. 야, 부츠 스타일 보니까 야, 딱 봐도 야, 30대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언니들 셋이 온 거예요, 세 분이? 아, 세 분이 일행이에요? 근데 맨 끝에 저 청자켓 입은 저분은 나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거기도 31이에요? 어, 저기도 31살 맞아요? 아니, 나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아니, 학생 같은데. 아니, 스타일 보면 얘 되게 학생 같은데. 아니, 세 분이 어떻게 친구가 됐지? 희한하네. 자, 우리 일단은 우리 여기도 있으니까 우리 여학생들도 이렇게 살짝 만나주고. 아니, 그 외로움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총각들을 소개시켜주면 되니까. 뭐 자꾸 니들끼리 그렇게 올라가지 말고 저 맞은편에 잘생긴 오빠들 있어. 이따 내가 소개팅 해줄게. 어? 자꾸 그 친구 올라타지 말고 일로 와. 그냥 일로. 그래, 일로 와봐. 어? 거기 내려가면 우리 멋있는 반바지 오빠. 아니야, 거기 반바지 오빠 있다고. 일로 좀 오라. 그래, 거기 여기 그쪽 아니야. 일로. 아, 희한하게 애들이 꼭 안 가려고 이렇게 버틴단 말이야. 아니, 어차피 내가 보내면 가야 되는데 거기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우리 오빠들이 어디 있나 확인하고 여기서 여기 그, 아니야 거기 이모님한테 가지 말고 일로. 거기서 한 칸 더 굴러가야 돼. 그렇지. 그래, 야, 거기 봐봐. 이제 그거 반바지 오빠랑 되게 가까워졌지. 그지? 그래, 거기 가서 앉지. 아니야, 도망가지 말고 일로 와 좀. 아우, 지금 너 때문에 전기세 다 쓰고 있잖아. 쓰잘데기 없이 그냥 일로 오래니까. 딱 보니까 너도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밑으로 그냥 내려가면 되겠구만. 야, 빨리 가, 빨리 가. 뭐야, 이 남친 왜 이래? 아, 나 또 어디서 이런 종이 인형 같은 애 데리고 왔어, 남친을. 아, 나 정말 진짜 그냥. 우리 여자친구는 어쩌려고 이런 종이 인형 같은 애 데리고 왔어요. 얘 봐봐, 이 힘이 하나도 없잖아, 메가리가. 야,
야, 너 어디 개를 덮쳐 경찰서 가려고 미쳤나봐 얘. 아, 좀 치마니 좀 도와줘요. 이 종이인형 같은 애 얘 이러다 죽겠어 야. 야, 내가 봤을 때 니네 둘이 잘 어울린다. 야, 얘 치마 말고 얘네 둘이 만나야 되겠어. 와, 진짜. 아니 아가씨, 아니 남친 좀 밥 좀 먹여서 데리고 올라와요. 아니 이런 힘없는 애를 못 믿고 더 여기 올라왔냐 도대체. 아 조용히 해야 돼? 아 왜 남친 창피할까봐? 야 네가 더 창피하지 바보야. 남친이 왜 창피해? 이리와. 이 사람이 어디 다리는 다 풀려갖고 그냥 어? 아니 어디 이런 초밥 같은 애 데리고 와갖고 진짜 힘도 못 쓰고 진짜 이 바보 같은 거 진짜. 아니 좀 멋있게 좀 야 그 옆에 홍아한테 좀 배워. 그 우리 봐봐 2인조 강도 홍아 봐봐. 어 얼마나 남자답고 얼마나 멋있어. 좀 이렇게 좀 타야지. 야 이렇게 우리 그 엄마 그 여자친구 어떻게 잡아주는지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어 그래. 어 야 봐봐 옆에 형 봐봐 저런 거 하라고 저런 거. 야 우리 또 황하는 또 서비스로 내가 불 한 번 또 꺼줘. 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아 이렇게 잘하면 형이 불도 꺼주고 그러지. 에이 바보. 자 여기도 넣어봤대요. 여기 문 옆에도 커플 한 쌍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커플 아니에요. 총각도 뭐라도 좀 해야 돼요. 알죠? 분위기 딱 봤잖아. 이제 여기서 초밥이 되느냐 아니 멋있는 남자가 되느냐 둘 중에. 그렇지 그래. 야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해도 돼. 어 옆에 이 고딩 애들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 남자 아 나 얘들 또 메모 해봤죠? 야 또 얘 또 무슨 댄서인가 보네. 또 애가 또 아이 멋있게 또 점프도 뛰고 뭐. 아, 야 반바지 미안한데 네 친구들 좀 말려라. 어? 이러니까 남자 셋이 놀기구 타지. 이러니까. 자, 이쪽에 우리 커플도 한 쌍 있고 우리 어머님들까지 뭐 이 정도면 우리 대충 몸풀기는 된 것 같아요. 우리 핑크색 어머니 죄송한데 우리 회색 그렇게 안 잡아주셔도 돼요. 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냥 냅둬도 자기 혼자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얘. 여기 우리 체험복 입은 우리 아 추린 입은 아가씨들도 있었구나. 여기 우리 아가씨 두 분들까지. 여기는 아가씨 두 분인가요? 여기 우리 마스크 안 쓰신 분들 학생인가요 아가씨인가요? 24살? 어 그 그냥 아가씨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니 굳이 왜 나 네 개인정보를 나한테 알려주고 그래. 둘째 이 남자들이 니네 개인정보 다 알게 됐잖아. 24살인거 이 바보야. 혹시 남자친구도 둘 다 없어요? 아 둘 다 남자친구도 없어? 야 개인정보 끝났네 이제. 아니 근데 아니 소개팅을 좀 해주고 싶어도 만날 사람이 쟤네 3명밖에 없어. 저 고딩 애들 3명 어떻게 해. 어떻게 혹시 미성년자를 키워볼 생각은 없어요? 미성년자를 키워볼 생각은 없어? 어 알았어 미안해. 어. 너네가 그렇게 따지니까 남친이 없는 거야 이 바보들아. 자 우리 좀 더 세게 갈게요. 뒤에도 꼭꼭들 잡으시고요. 아 예 가운데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할 줄 아는 게 저게 다거든요. 네. 뭔가 되게 크게 기대하셨나 본데 제가 그냥 카메라맨이에요. 네. 자 힘들으세요. 우리 그럼 좀 더 세게 가야 되니까 각도를 조금 더 높여서 아주 아주 그냥 요 어디 갔어 요 고딩들 이리와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어? 이 등치는 남산만한 것들이 말이야. 어? 이렇게 날라다니기나 하고 말이야. 어?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만나드려야 되냐. 아 나 미안하다. 우리 치마 아가씨 진짜 미안해. 아니 나 자꾸 안 만나고 싶은데 야 자꾸 여기 기계가 넘치는 걸 어떡하냐. 어쩔 수 없이 네 남친 종이인형 좀 또 데리고 갈게. 야 종이인형보다 얘가 먼저 나왔다. 아 나 진짜 너 이제 그만 좀 나와. 이럴 거면 우리 그냥 반바지 오빠 옆으로 가재니까 일로 와봐. 일로 거기 아니야. 여기 그렇지 거기. 야 너 비겨. 야 너 아 너가 없었으면 거기 앉힐 수 있었는데. 야 야 너 거기 가면 그 옆에 핑크색 아줌마한테 새엄마라고 인사해야 돼. 일로 와. 너 자리 잘못 갔어. 일로 와 빨리. 이리 와. 그래 거기 뒤에 후진. 아 이 쓸데기 없이 돌기만 하고 얘 무슨 도라이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돌아. 그냥 일로 와서 자빠지 되니까 그래야 이 오빠들한테 보내줄 거 아니야. 자 우리 여기 커플들까지 이렇게 한번 또 만나드리고 어, 우리 검은색 부들티. 아유 야 우리 딸 미안한데 너 거기 그러고 있다가 너 다치겠다 야.
어? 어 이제 그만 날라 댕겨. 양말도 다 벗겨지고 지금 너 난리 났잖아. 지금 난리 났잖아. 어? 엄마 창피하겠어. 엄마 창피하겠어. 야. 어? 그냥 떨어지면 여기 밑에 가만히 집 있어. 어? 다른 사람들 좀 만나게. 어? 여기 봐봐. 여기 이상한 오빠들. 야 이 오빠들도 좀 재미나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요즘 남자들이 이게 힘이 없어서 이 큰일 났어. 이게 뭔가 아 되게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거지 같기도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이 뭐야 둘이 뭐 댄스 그룹인가 이게 어떻게 하지 얘네? 어? 아니 뭔가 아 좀 멋있는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포인트가 없단 말이야. 자 이쪽도 넘어갈게요. 아 진짜 우리 어머니 큰일 났네요. 우리 딸 때문에 진짜 우리 어머니 쓰러지겠어 진짜. 에이 우리 여기 우리 귀여운 우리 여기 커플이나 만나러 가야지. 우리 빨리 비니모자 커플 빨리 여친 좀 빨리 잡아줘요. 아 나 진짜 이번에 또 종이인형 나왔네. 나 환장하겠네 정말 진짜. 그냥 너 그냥 들어가지 마 일로와. 야 거기서 그래 여친한테 재롱이나 떨어 그냥 일로. 야 너 어차피 거기 가봐야 거기 니랑 똑같은 애들밖에 없어 일로와. 어 여기 봐봐. 야 여기 얘네도 니네랑 똑같은 애들이라고. 얘네 아주 그냥 남자 셋이서 오오오 오, 야, 오, 얘 토론 얘가 좀 느낌이 있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여기서 잠깐 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3초 쉴 거니까 뒤에 잡지 마시고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빠르게 주무르세요. 간단하게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아, 여기 우리 아가씨들 다음 판에 총각들 되게 많은데 아깝다. 이따가 시간 되면 표고도 여기 기다렸다 잘생긴 남자도 올라와. 아니 또 좋단다 또. 야 나 같으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남자를 꼬시겠다 나 같으면 야. 어?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아니, 성격이 더럽나? 아니 왜 도대체 남친이 없을까? 얼굴이 둘 다 이렇게 이쁜데. 자 힘들으세요. 또 우리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니까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 마지막은 여기 우리 31살 언니들 만나면서 끝내야지. 아이 경로대 잘해드렸네. 자 힘들으세요.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다같이 달려드리면서 자 아무쪼록 하시느라고 고생들 대단히들 아나 쟤들 또 날라가려고 이리와. 야 그 옆에 여자친구 잘 챙기세요. 괜히 그 총각들한테 깔렸다간 죽어요. 여기는 살살 여기도 좀 세게 해줘야지. 여기 우리 서른한 사람도 여기 자 힘들으세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문 옆에 두 분도 커플인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지? 거기 우리 가죽 자켓 입으신 분이랑 두 분은 관계가 커플 아니에요? 커플 맞아요? 커플 아니 왜 내 눈치를 봐요? 아니 둘이 사귀는데 내 눈치를 왜 보세요? 우리 커플 맞아요? 그럼 남자분이 뭐라도 좀 해주셨어야지. 너무 뒤에만 잡고 계셨어요. 더 빨리 그 오른손 나봐요. 오른손 빨리 나봐요. 오른손 빨리. 아니 수줍어 하지 말고 오른손 좀 나와요. 뭐 이렇게 수줍어 그래. 아니 알아. 창피해서 야 불 꺼줄게. 자 야 아니 내 이런 것도 내가 다 해줘요. 아니 불 끄니까 또 이렇게 적극적이야. 좀 진작 좀 이러지 좀. 그래 아니 이거 해주니까 여자친구 얼마나 좋아해. 어? 저 봐봐 저 숨 막혀 죽을라 그러잖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여기 우리 문 옆에 우리 여기 커플들 먼저 이렇게 만나드리고 아 나 저기 우리 딸만 안 날라다녔어. 누나 여기 24살 그 아가씨들 두 분 그냥 여기 떨어뜨려서 굴리는 건데 여기 어 이 독사 같은 아가씨들 어 남친 없는 것들이 쓰잘데기 힘만 세갖고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자 우리 여기 커플들도 오늘 데이트들 잘 하시고요. 어? 여기 아가씨들도 이따가 시간 되면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래야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거 아니야.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돌다 보니까 또 우리 여기 종이인형 같은데 얘 또 만나야 되네. 아 야 너무 많이 왔네. 얘 미친애 얘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못하니까 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혼자 열심히 뛰어내. 야 갈 거면 진작 갔었어야지. 이미 끝났는데 지금 가면 뭐 하냐. 저 봐봐 옆에 오빠들이 너 신경도 안 쓰잖아 너 저리 가래 이제. 진작 갈 것이지. 갈 거였으면 진작 갔었어야지. 어? 야 봐봐라 얘네 남자들끼리 이렇게 흥미진진한데 이게 훨씬 더 재밌지. 야 자
고생들 많이들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커플들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 자, 행복한 일요일 자, 함께들 하세요. 오늘 일교차 심하니까 다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실게요.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 안녕히 들어 가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실게요. 선생님.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